감사합니다. 네. 오, 음식 되게 빨리 나오네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먹방입니다. 매운 해산물 볶음 쌀국수랑 쌀국수. 저는 숙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식은 잘 보이시죠? 끝사랑님 안녕하세요. 노력 엄청 많이 해요. 와, 이것도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국물 엄청 시원해. 고두님, 수정님 예뻐요.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안녕하세요. 아니고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 러블리하다고? 러블리한 의상은 아닌데? 그냥 콜라 하나 만져. 국물이 없어져.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서비스로 주셨대요. 어머, 나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잘 주더라. 저는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뭘 잘 줘. 어딜 가나 줘. 맛있네. 여기는 어디? NC백화점? 포메인? 역시 NC백화점 포메인은 아, 다른 포메인하고 달라. 너무 맛있어. 먹잖아요. 근데 이 볶음도 되게 맛있다. 이게 느끼함을 딱 잡아주면서 매콤해가지고 되게 매콤해. 근데 볶은 거라서 느끼할 수도 있는데 여기 탕수육은 안 파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 300번째 말하는데. 그리고 양도 되게 많아. 이 집이 양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 별님 감사합니다. 별님 안녕하세요. 근데 양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이 드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7978님? 뭔 소리야? 이번 시상식 때 배룸남이랑 까르오빠 꽃다발 갖다 주려고 했는데 BJ는 입장 가능한 줄 알았는데 시상 받는 BJ 아니면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가지고 못 갔어요. 잘 먹는다. 맛있어. 7978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삐끗하게 먹고 있죠, 지금.
다 했어요. 다 먹어서 이것도 곱빼기 시킨 거거든요. 안 읽어야지 저 채팅창. 제가 방송을 4년 했어요. 4년 휴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어요. 명절날이고 아프든 하여튼 하루도 안 빼고 다 했어요. 맞아, 나 치아 치료 받을 때도 죽먹방 했지. 제 방송 망하게 할 일 있어요?